진짜 가벼워. 어머,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성 캠핑 용품을 이렇게나 많이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 세팅했는데 하나씩 보면서 제품 가격이랑 이제 감성용품에 어떤 게 좋을지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기 주변에 지금 정말 한 팀도 없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는 벗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먼저 하나하나씩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제품이 혹시 총 몇 개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10가지? 네. 한 10개 정도면 여러분들도 감성 캠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부터 하지? 아! 일단 가장 중요한 차박 텐트! 정말 이거 몇 분 만에 설치할 수 있죠? 여성분도 5분이면 설치 가능합니다. 5분이면 설치 가능한 차박 텐트. 근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차박을 하다가 쉽게 설치하는 차박 텐트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직접 개발한 상품입니다. 제가 만든 이유가 누구든 5분 만에 설치를 하고 해체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SUV만 가능한 건가요? 일단 소형 SUV부터 대형 SUV 이제 다 가능하고요. 승용차에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아테온이나 스팅어처럼 이렇게 해치백으로 열리는 승용차에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아, 정말요? 네, 하지만 SUV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모양이 SUV처럼 이쁘게 나오진 않지만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차가 아반떼인데 아반떼용은 나오나요? 나올 예정인가요? 이제 아반떼용은 이제 칼크닉 제품이 아니고 다른 쉘터 형식으로 길게 이제 설치가 되는 텐트로 나올 예정입니다. 아, 나올 예정이에요? 네. 아,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아반떼 차박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거 좀 궁금해요. 아, 잠시만요. 이거 용도는 뭐예요? 이제 외관 제품인데 이제 외관도 제가 기존에 외관이 있었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점이랑 이쁜 색상으로 조합한 제품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외관을 사용하시면 짐만 싣는 용도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상판까지 테이블로도 사용이 가능한 점이고요. 여기서 포인트, 여기서 음식을 드시고 있다가 짐이 이 안에 있어요. 네. 그럼 원래 기존 외관 같은 경우는 이 테이블을 열어서 뜯어야 돼요. 아, 그럼 음식 다 빼고. 네. 하지만 이 외관은 뒤쪽이 열립니다. 오, 대박. 네. 뒤쪽이 열려가지고 물건을 빼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용품 같은 경우는 되게 긴 제품들 많아요. 근데 옛날 외관 같은 경우는 이 외관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위로 세웠어야죠. 하지만 이 외관은 텐트를 길더라도 앞에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크기도 상당히 좀 큰 편이에요. 그쵸. 네. 제가 이거를 잠시만요. 좋네요, 이거. 아,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사용법도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긴 제품이 있었으면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었어야 돼요. 그러면 공간이 뜨겠죠? 네. 그러면 많이 실을 수가 없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갈까?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괜찮은데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네. 네. 되는데요? 이거보다 더 긴 제품들도 많습니다. 좋다, 이렇게 여니까. 네, 이게 이제 제일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우드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제품 같은 경우 여기가 진짜 우드가 있어요. 진짜 우드로 원목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한 스타일 원목 3판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롤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부피도 작고 무게도 가볍고 그래서 약간 활용도가 훨씬 실용성이 훨씬 좋죠. 아,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뭐 광고배를 받고 찍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제품 촬영할 때 제가 따라왔는데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광고배도 주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찍은 거예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턴테이블. 이 턴테이블 때문에 그 감성 캠핑에 되게 딱 최적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어디 가셨어요? 아, 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 여행의 미치다에서 공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 제품은 이제 저희가 파는 제품은 아닌데 너무 이쁘고
약간 턴테이블 가져보고 싶어가지고 요게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딱 감성 캠핑에 요게 딱 하나만 놔도 사진에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좀 좋다고 생각한 점이 콘셉트가 아니라 보조배터리만 있어도 네. 이게 바로 그냥 틀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쁘고. 그리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던킨에서 행사를 했을 때 이것도 저희 제품은 아니지만 던킨에서 행사했을 때 도넛을 먹고 돈을 주고 산 그런 행사 제품입니다. 근데 예쁜데요? 예쁜데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본 의자 중에 제일 예뻐요.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젊으신 분들이 네. 사가지고 네. 최대한 이제 텐트랑 의자랑 테이블이랑 컬러를 맞췄다고 하죠. 왜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인스타로 사진 찍었을 때 인스타 올렸을 때 올려야죠. 인스타에 이뻐야 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되게 중시해가지고 네. 컬러를 맞췄습니다. 근데 솔직히 블랙도 이뻐요. 이제 블랙은 블랙 텐트. 저희가 블랙 텐트도 있는데 블랙 텐트에 세트로. 그럼 색깔은 이렇게 두 컬러가 네. 있는 건가요? 이제 예전에는 이게 진짜 우드 형태가 많았어요. 근데 네. 이제 우드 형태를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은 무겁고 쉽게 고장 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거 안 무거워요. 네, 이건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접는 방법도 그냥 접으면 끝나고 펼치는 것도 끝나고. 이런 거 뭐 방수도 되나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생일 방수 정도 되고요. 네. 솔직히 방수 되는지 모르고 물어봤는데 방수도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테이블이 다섯 종류나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종류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것도 이제 색상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밑에가 네. 아이보리색이 있어요? 아니 이제 위에 상판이 검정색. 네. 검정색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네, 검정색이랑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고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우드랑 의자랑 텐트랑 색을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맞춘 겁니다. 이거 우드는 약간 아이보리랑 어울리고 네,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취향을 조금 다 잡으려고 잘하셨네요. 네, 잘했습니다. 네, 사실 저 테이블 나무는 네.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것도 그 접는 방식이 상당히 쉽고 진짜 가벼워. 죄송해요, 이거 제가 망가뜨린 거 아니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 잠깐 풀어놓은 거고 이거 가볍네요. 진짜 가벼워요. 이것도 설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설치가 간단한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이것도 롤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딱 접으면 부피가 굉장히 줄고 이것도 툭 하고 툭 접으면 확 줄어듭니다. 이제 차박 안에서 이제 간단한 음식이나 네. 아니면 커피를 놓기에 좋게 만들어진 제품은 이 진짜 우드. 보통 차 방이라는 게 진짜 차 안에서 뭔가 뭐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차 안에서 이제 놓기 좋은 딱 크기에, 사이즈에 그리고 무게인 것 같아요. 네네. 차박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패드로 영화를 틀어놓고 한쪽에는 이제 맥주 그리고 여기 땅콩 놓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 땅콩이나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좋네요.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다른 테이블은요? 네, 잠시만요. 사장님,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은품으로 주려고 몇 개만 제작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테이블이에요? 이제 테이블로 쓸 수 있고 이 안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짐도 넣을 수 있고. 이거는 그러면 판매는 안 하나? 네. 아쉽다. 네. 이거 같은 테이블은 이제 야외에서 쓸 때 저는 추천을 드리는 제품인데 그 이유가 캠핑을 하시고 거의 다 뭐 차 안에 넣어놓고 다시 주무시진 않잖아요. 그럼 밖에 그냥 우드 같은 거 놔두다 보면 여기에 이제 먼지도 많이 묻고 습기도 차고 또 우드에 물도 묻고 더러운 것도 많이 묻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거나 뭐 하더라도 물이 이렇게 다 나가고 먼지나 이런 게 쌓이지 않아서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제품. 그냥 야외에 놔도 네. 상관이 없는 테이블이고 그 다음은요? 이것도 이제 다용도를 쓸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상판이 이렇게 따로 있고 이렇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갈 때는 이거를 이런 진짜 우드 같은 경우는 안에 넣어놔요. 왜냐면 오래 쓰려면 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놔둬도 되고 이런 거를 또 위에다 또 계속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개씩 이런 똑같은 네. 걸요? 그러면 선반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선반으로도 네. 이거 선반용으로도 되는 네. 테이블.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는 이거를 보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고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랜턴 걸이고 진짜 우드로 되어 있는 랜턴 걸이고요. 근데 디자인이 일단 너무 네. 예쁘고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감성을 자극할 때 솔직히 이건 감성이죠. 네, 감성이요. 이건 감성입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아까 만드는 거 보니까 만드는 법도 쉽더라고요.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총을 이렇게 놓는 것처럼 놓으시는 건데 동그랗게 한 방향으로 놔두고 이것만 껴주면 고정이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건가요, 랜턴은? 네, 이제 랜턴은 이제 별도로 구매하는 제품이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주황색 불이지만 네. 색깔도 바뀌어요? 네, 이게 색깔이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오. 빛이 잘 안 보이겠지만 백색등? 네, 백색등. 아, 오, 랜턴이 두 가지 색이라서 좋다. 아, 그리고 저는 이것도 상당히 조금 신기하게 봤는데요. 이렇게 주방용품이나 캠핑용품을 걸 수 있는 뭐라고 하죠? 캠핑거리? 아, 정확한 명칭은 뭐 다음에 네. 제가 여기다 추가해 놓을게요. 네, 이게 정말 좀 신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 걸 수가 있는?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컵 같은 거를 설거지하고 말리는 용도도 아~ 가능하고 이거는 또 이것도 감성. 아, 네. 그쵸. 이것도 딱 사진으로 네. 얼마나 예뻐요. 맞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감성이 네. 좀 많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캠핑을 다니는 이유가 뭐 편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순간에 그 분위기가 얼만큼 감성적이고 이쁘게 네. 만들어지냐에서 캠핑 그 질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캠핑이 진짜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막 추울 수도 있고 근데 캠핑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감성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 사진도 하나 올려야 되고 인스타 사진 무조건 남기죠. 네. 어, 그러면 여기까지 리뷰 다 했나요? 네, 이제 여기까지 리뷰 네. 끝났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아 마지막으로는 이따가 좀 저녁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끝판왕 아닌가요? 그렇죠. 감성 캐빈의 끝판왕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이 앵두 전구까지 딱 가져가시면 이따 저녁에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저렴하면서 제일 감성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다른 게 안 된다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감성 캠핑 용품을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요즘 진짜 날씨가 좋아서 여러분들도 이런 감성 캠핑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소개해주시고 저를 캠핑으로 데려와주신 카크닉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한마디 없죠? 한마디요? 네, 한마디 혹시 해주실 게 있을까요? 감성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캠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감성 때문에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캠핑용품 리뷰한 거 자세한 설명은 제 유튜브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거는 절대 광고가 아니고 제가 따라왔다가 이거 찍는다는 점 알아주시고 여러분들도 차박할 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리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저녁 먹으시죠. 배고파가지고 배고파.